V 디스 디스컨설트 코리안. 뭐야? 번역이 안 되는데? 뒤집다. 뒤집다. 아. 당황하게 하다, 쩔쩔매게 하다. 뒤집다. 뒤집다. 아, 뒤집으라고. 그러니까 아래 위로 뒤집으면 되나?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어야 되나? 다 해보는 게 낫겠지? 아래 위로 뒤집어 보자. 아, 멍청아. 자, 아래 위로 뒤집은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오른쪽 왼쪽으로 뒤집어 봐. 야, 빛나는 보석 나왔는데? 나왔다고? 우리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보석 민 줘봐. 나왔었어. 저. 어딘가에 던져 넣으래. 주세요. 자, 빛나는 어딘가에다 던져 보석. 넣어 여기만 봅시다. 다른 거야? 여기 던져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열렸다. 예. 대단한 놈이군. 네 번째 시험도 통과하다니. 이제 뭐가 있나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벌써요? 왜? 아쉽나? 아,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시험을 시작하지. 그 전에 하나만 묻겠다. 뭐죠? 인내심이 강한가? 아니요, 저 인내심 없는데요. 인내심이 없다면 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저 인내심 없는데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그러면 이 시험은 패스를 하게나. 이렇게. 아,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 지금.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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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시간 경과 랄랄라라라라 3시간 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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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들어보고 싶었어. 오케스트라. 웅장하군. 이거 저번에 우리 눈치보이 야생하게 할 때 한번 틀었던 부금인데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 오호. 언제 끝나냐 이거? 전에 어서 일로 오시게. 달려갑니다. 아, 건드리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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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얼른 일로 와. 친구, 날선을 잡아줘. 거의 다 와. 왔어. 조금 남았어. 밀지 마. 밀지 말라고. 밀지 말라고. 다 왔구만. 다 왔어. 따다. 옛날심이 강하군. 이제 용서 받는 거죠? 그래, 주인공. 너의 이름을 기억했다. 앞에 구멍으로 떨어지면 인간의 건강에 신이 간섭할 수 있지. 자, 가라, 주인공. 이야, 이야, 차, 와, 탈출했어. 하는 썸이야 저기가. 허, 이제 사형을 받을 차례인가? 와, 여기 마을인가? 무슨 마을이지? 그나저나 이곳은 어디야?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 아, 저게 저 사람한테 물어보자. 저기요,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는 믹스골렘족의 마을이잖아요. 믹스골렘? 어, 믹스골렘이 아니신가요? 그럼 첼린골렘족? 아니요, 저는 인간이에요. 예? 인간? 와, 인간을 보는 건 처음인데 저희랑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인공입니다. 그쪽은요? 저는 프레야라고 해요. 여긴 어떻게 오셨죠? 오, 프레야 이름 좋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불길한 구체에 의해서 어디론가 이동했는데 미로가 나오고 저택에 신들의 도시까지 믿으시려나요? 불길한 구체,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정말요? 그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마 저보다는 토마스를 찾아가보세요. 그가 불길한 구체에 대해 연구 중이니까요. 그분 집이 어디죠? 저희 마을 외곽 쪽에 있어요. 아, 그리고 가시는 김에 이 보양식도 좀 전해주세요. 보양식이다! 내가 먹어버려... 안 먹어져. 이건 왜요?
아, 토마스 몸이 좀 약해서 제가 항상 보양식을 챙겨주고 있어요. 토마스와 저는 어릴 적부터 아유, 친한 친구 사이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야. 자, 토마스의 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이구, 뭐 있어? 근데 말이 이렇게 왜 썰렁하지? 야, 수상하지 않냐? 여기 뚜루루루 불기랑 구체가 만들어낸 마을일 수도 오우, 있어. 빵이랑 쿠키가 굉장히 많다. 이장. 밀. 어, 밀. 레, 야, 레버를 찾았어. 레버. 마을 외곽 열쇠. 자, 토마스가 어디 있을까요? 말이 많네요. 마을 외곽 쪽에 있댔으니까 이쪽인가? 토마스지. 여긴가? 말이 굉장히 썰렁합니다. 마을이 썰렁한데 이장은 있네. 한패인가? 역시 한패가 분명해. 놈들의 한패가 분명해. 어디 있을까요? 이건가? 아, 여기 이건가? 뭐가 집에 나왔어. 이런 분이 저거 뭐야? 있다니. 여기가 마을 외곽? 집이 한채 있네. 저 사람이 혹시 토마스인가? 저 혹시 토마스인가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 문의 열쇠를 찾아내시다니. 저는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불길한 구체에 대해 연구를 하신다고 해서 정보를 좀 얻으러 왔습니다. 제가 그런 연구를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다니. 하지만 아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아직 아무것도 알아낸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제 오랜 친구인 카로스를 찾아가 보세요. 그 친구가 연구를 오래 했으니 정보가 많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가야 되죠? 저희 집 뒷길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좀 괴짜라서 자기를 만나려면 자신이 만든 함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를 또 괜찮으시겠어요? 함정이야.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항상 토스 안 돼!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몸이 좀 죄송합니다까지 읽어야지. 죄송합니다. 프리아라는 친구분이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보양식은 저희 집 상자에 넣어주세요. 그렇지. 근데 왜 혼자 마을 외곽 쪽에 떨어져 살죠? 아, 조용히 연구하고 싶어서요. 이 문도 이장님께 부탁해서 만든 겁니다. 어허. 저희 집 창고가 어딨어요? 보양식을 예전에 넣을 것 같다. 야, 보양식이 사라졌어. 보양식이! 이 자식. 믹스 골렘 대 챌린 골렘. 뭔데 그게? 보자. 믹스 골렘과 챌린 골렘족은 인간과 골렘의 혼혈이라는 것은 비슷하다. 그러나 유전자 차이가 있어 믹스 골렘족과 챌린 골렘족은 구별된다. 챌린 골렘족은 골렘의 유전자가 60%라서 인간보다는 골렘에 더 가깝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챌린 골렘족은 골렘에서 인간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이것이 믹스 골렘족과 챌린 골렘족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믹스 골렘족은 인간의 유전자가 70%라서 골렘보다 인간의 모습에 더 가깝다. 또한 챌린 골렘족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과 골렘으로 변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 집 뒤쪽으로 오세요. 자, 오, 스토리 좋다. 자, 토마스. 잠깐만요.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뭐죠? 카라스의 함정을 통과하려면 이 말을 꼭 해야 될 겁니다. 기억해두세요. 힘이 될 겁니다. 기억할.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자기 자신. 무시. 당신이 카로스인가요? 나의 친구 아니, 토마스가 아니잖아. 누구시죠? 뭐야? 토막스랑 되게 가까운 곳에 살잖아. 저는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토마스의 소개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토마스의 소개로 왔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 알고 계시겠군요. 자, 어서 함정을 보여주시죠. 급하시게. 계단 함정. 위에 있는 것이 제 함정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아주 함정에 적응을 했어. 이건 대체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제 첫 번째 함정 사다리 타기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아 멍청이. 자 사다리 가뿐하게 타버리도록 아. 합시다. 빠지. 아. 아. 난 어디로 가야? 아. 왜 이래? 여기가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좋습니다. 나 왜 사다리 타기가 안 되니 나는? 됐습니다. 일단 아. 여기로 온 이상 도로 나갈 순 없습니다. 함정을 통과해야 하지요. 아 올라가지를 못해. 어차피 나갈 마음도 없었어요. 읽어.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함정 두려움을 극복하라. 점프입니다. 아, 또 이건가? 나쁘지 않지. 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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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뭐야, 나 데이지도 안 좋아. 그게 어렵진 않던데. 아하, 세상에. 빨리 와. 아, 이 영화에 닿지도 않는 저 부르세요. 아, 멍청이. 진짜 너무 바보인 것 같아. 빨리 와. 비켜. 비켜. 이 자식. 그런가요? 그럼 세 번째 함정. 뭐야? 참아내는 자가 성공한다. 뭐지? 인내심입니다. 뭐지? 야, 아까보다 훨씬 길어졌는데? 왠지 익숙한데. 아, 인내심인가. 아, 이거 어떡하지? 또 바보. 또 왔. 또 왔. 어, 아까보다 근데 좀 빨라진 느낌이다. 빨라. 오빠, 나 타 죽었어. 거미지 지나가는 게 되게 빨라, 근데 지금은. 어디 왜 이래 빠르냐? 어, 되게 빨라, 거미지 지나가는 게. 야, 니 진짜 빠르다. 다 왔어. 자, 인내심 통과했죠? 자, 이 문을 열 수 있게끔 해주셨네. 너 날아왔지? 아, 진짜. 밀지 마! 앞으로 얼마나 남았죠? 아이씨 빨리 좀 옵시다 이 진짜. 아 밀지 마. 아 아이씨 나 나갑니다. 더 이상 때려지지가 않아. 아 진짜 TP 진짜 재미없네 이 사람 진짜. 응. 방송의 재미를 몰라 얘 파코모. 다음부터 멤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농담인 거 알죠? 앞으로 얼마 아 이거. 당신이 처음이군요. 이것을 포함해 두 개가 남았습니다. 두 개가 남았대. 아니 이것은 신속히 이동하라 타임로드입니다. 이야! 야, 멍청아. 야! 야, 이 멍청아. 야! 야! 야, 이 멍청아! 야, 멍 너 죽었냐? 뭐야? 아, 여기구나. 나 너 뒤에 있다. 읽어 힘드시나요? 이 정도쯤은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함정 넣어라. 상자에서 블럭을 찾아 구멍에 넣으세요. 블럭은 4개가 있습니다. 자 블럭을 찾아 구멍에 넣으면 된다고 하네요. 어 블럭 하나 찾았죠. 어 블럭 하나 블럭 2개 찾았습니다. 색깔별로 넣으면 되는가 보고. 블럭 두 개. 자, 끼워 넣읍시다. 노란색. 자, 노란색. 뒤엔 청금석. 파란색. 자, 가자. 대단하시군요. 제 함정 모두 통과하시다니. 그렇게 어렵지 않던데요? 아하, 그렇습니까? 자, 이제 저를 찾아온 영검을 말씀해 주시죠. 당신의 불길한 구체에 대해 연구한다고 해서 정보를 얻으러 왔어요. 불길한 구체라. 네, 연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굉장히 미스터리해서 저도 아, 많이 알아내지는 못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불길한 구체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누가 어디서 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길한 구체가 내뿜는 기운은 매우 강력해서 골렘의 성지에서도 신성한 기운마저 밀어내고 있죠. 오, 골렘의 성지에
신성한 기운?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걸레미...